안녕하세요. 김지원이에요.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아니에요. 지원이와 지커리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. 매 라운드마다 이긴 사람이 1점을 획득해요. 각 라운드에 지원이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고 각 라운드에 지커리가 이길 확률은 4분의 3이에요. 지원이의 점수가 지커리의 점수보다 높아지는 순간 대결이 끝나요. 이 확률을 무한히 다 더한 것을 구해볼 거예요. 지원이가 N점으로 끝나면 지커리는 N-1점으로 끝나기 때문에 확률을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. 그럼 각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. 점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. 지원이가 1점을 얻으면 위로 한 칸, 지커리가 1점을 얻으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요. 지원이가 4점으로 끝난다면 지커리는 3점으로 끝나게 돼요. 그 전에 초록 선을 넘는다면 이미 지원이 점수가 더 높아져서 4점 전에 게임이 끝나버려요. 그래서 X친 곳에는 가면 안 돼요. 오른쪽이나 위쪽으로만 가서 여기에 가면 그 뒤에 노란색으로 가면 돼요. 이 경우의 수는 카탈란 수라고 하는 거예요. 따라서 경우의 수와 확률은 각각 이렇게 돼요. 확률을 N이 1일 때부터 무한히 다 더해요.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X로 치환을 하고 4분의 1을 묶어내요. 그럼 이런 식이 나와요. 이건 이미 알려진 식이에요.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을 X로 치환을 했으니 다시 X에 16분의 3을 대입해요. 계산을 다 했더니 3분의 1이 나왔어요. 그런데 이건 확률을 다 더한 것이었어요. 따라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아니에요.